보셔도 됩니다. 이자리는 거기 참석하고 계시고요. 거기는 꼭 그 소셜앱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셜앱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 아니어도, 꼭 강사가 될 사람이 아니어도 서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지가 올라갈 때는 제 이름, 제 사진으로 안 올라가고 제 이름이 유준상 군으로 월요. 그 다음에 이름은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옥입니다. 저는 그 온라인 워크나 이통업을 좁혀오다가 해외 글로벌스라는 업을 작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런 온라인 쪽에 갤럭시 가는 말 들어보지만 늘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서 공사도 많은 걸 배웠지만 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초수입니다. 지금 저 세계화 교육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교육 영어 강사 방과후 학교에 파견하는 그런 업무를 현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원래 지금 전공은 전동과대학만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사도 있고 그 행정 재무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국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시니어 창업 스쿨에 한 보름 전에 가입해서 여기 있는데 여기 링크나우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여기 나왔는지 한번 연락했어요. 배울 게 너무 많고 컴퓨터를 저도 한 15년 전에 배웠는데 그때는 뭐 무역회사들이라고 할 때인데 홈페이지가 지금 나와서 뭐 대단히 되고 뭐 히트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건 아니고 거름하고 그 당시에 홈페이지가 좀 제가 조금 사업을 해서 조금 가이드도 좀 만나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발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뭐 SNS 뭐 웹 솔루션 소프트웨어 뭐 요즘 한 보름 동안 링크나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다 소화할지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협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목선입니다.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SNS 솔루션도 만들고 했는데 원래 만드는 사람이 잘 쓸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사용방법을 배우러 처음에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사업하고 연계가 필요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오프라인 행사 블로그 클럽에서 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거의 지금 참여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목표는 올 연말쯤에 제 그룹을 하나 만들고자 목표를 좀 진행을 하고 회사에 이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조를 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막 마음은 많이 여기저기 막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이 손발이 안 따라가지고 도와드리는 부분이 많은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되든지 요청을 하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상입니다. 저는 한국정신문화공동체 사무총장 박형상이고요. 저는 NGO 단체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가족 블로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블로그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인 선생님 인연에 대해서 직접 제가 하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그걸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사 사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중한입니다. 지금 소진 연극대에서 인사하고 있고요. 지금 시니어 창업 스쿨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경영 교수로 있고요. 컴퓨터
하는 게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링크나우를 알게 되면서 SNS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조 스님하고 유영근 교수님이 제 멘토로 제가 SNS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앞으로 남은 50년 준비를 해서 SNS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제 주기보다 더 넓은 지평을 한번 넓혀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창수라고 합니다. 현재 서치펌 헤드헌팅 회사로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 그 아이폰을 우리 그 동료분 때문에 장착하게 됐는데 확보하게 됐는데 너무 편하고 좋고, 근데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링크나우에 오래전에부터 회원이었는데 거의 무시하다가 그 우연히 그 메일을 한번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런 강좌에 갔는데 같이 가시랍니까 하는